안녕하세요. 다음에 최초의 난전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난팔아요.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난팔아요 시간이고, 아 드디어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희도 지금 비닐 공사하느라고 다 뜯고 좀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졌는데 좀 걱정이네요. 이번 주 방송은 월요일에 방송하는데 날씨가 아무래도 영하권으로 더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이 제가 지금 일요일날 찍는데 월요일날 날씨가 특별히 변하지 않는 이상 남부지방은 저희가 배송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배송이 나가고 북부 쪽에서 경기 북부 에서 추운 지역들 아시죠?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의정부 의외로 춥고 춘천 강원 쪽 그다음에 또 의외로 서울 쪽인데도 추운 데가 있어요. 저희가 일기예보를 다 체크하거든요. 지역별로 체크해서 영하 3도 이상 되면은 다음 주에 못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은 아마 그 다음 주 날씨가 따뜻해지면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날씨에 따라 틀려지지만 아마도 일기예보가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남부지방은 바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않은 데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핫팩을 넣더라도 온도가 3도 넘어가면 위험하니까요. 예를 들어 2일로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일단은 5도가 넘어가면 영하 5도 넘어가면 핫팩을 넣더라도 5도는 커버가 안 돼요. 3도까지는 저희 해보니까 커버가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1박으로 못 가고 2박 3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도착해서 그러면 당연히 팩이 24시간이긴 하나 그 지나서 얼어 대부분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스태 많이 기다렸습니다. 없어서 칠레산도 쓰기도 하고 저희도 칠레산을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가정에선 사실은 그냥 뭐 덴드로계통이나 막 큰 거 있죠. 아니면 섞어서 쓸 때 이런 거는 칠레산을 써도 되고 정 없을 때는 칠레산을 써도 쓰나 그게 씻는다고 죽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수명이 좀 짧은 거고 될 수 있으면 뉴질랜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수태가 도착을 했는데 보통 제가 12리터 150g이 도착하면 좋은데 이거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아예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한 7개들이죠. 6개 반에서 7개들짜리 큰 거 1kg짜리 1kg짜리로 저희가 하는데 보통 이제 프리미어가 있습니다. 저희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거는 브랜디드고 요거 이제 프리미어인데 브랜디드하고 프리미어의 차이는 그 발이라고 했잖아요. 스테 길이. 스테 길이가 10cm 미만인 게 A 그 브랜디드. 원래 저 예전에 팔았던 1kg짜리는 80%.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프리미엄급은 70%, 그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정제가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가정에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무리하고, 그러니까 무리하가 아니라, 그, 브랜디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 질의 수태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문해놓고 이제 오는 길이에요, 아직 수태가. 그래서 아직 구하지 못해서 사진을 보내드릴 건데, 한 요 정도, 1kg짜리, 제가 시중에 77,000원인데, 세일가 7만원이고, 요거 끝나면 물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는 바로 이제,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곳에서는 77,000원 가격을 올립니다. 올리고, 네. 그리고, 그, 농원에서 오셔서 수태를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 농원도 내년 봄까지 써야 된 걸 킵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수태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수태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년 봄까지 쓸 거는 좀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봄이 돼서 몇 월 달에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1번 뉴질랜드산 고급 수태 프리미어 1kg이죠. 77,000원에 세일가 7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번 카니발 키즈 전에 예전부터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드디어 꽃이 저희는 폈어요. 근데 요번에 나가는 거는 딱 요 사이즈입니다. 준 개화 사이즈죠. 카니발 키즈 준 개화 사이즈고 이게 내년 되면 무조건 꽃이 피는 사이즈죠. 그리고 요게 카니발 키즈 꽃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준 개화 사이즈인데도 꽃이 피는 친구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조금 더 크지만 보시면 벌브 촉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꽃이 너무 이쁘죠. 자 보시면 잠시 감상하시면 이쁩니다. 어쩜 저렇게 깔끔하고 이쁘고 깨끗하고
입술이 그냥 노란색에, 그죠? 대부분의 제가 이제 영상 할 때 사진으로만 보셨을 텐데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이 카니발 키우고 내년 꽃 없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키우면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요거 카니발 키드는 저희가 2번이죠. 4만 원인데 3만 5천 원에 판매를 합니다. 딱 20개예요. 있으면 20개 카니발 키즈. 이뻐요. 향도 납니다. 향은 밤에, 낮에도 살짝 나긴 하는데 주로 밤에 나는, 밤에 좀 나고요. 그 다음에 3번 아시죠? 밤에 규브인 9시가 넘으면 향이 나고 다음날까지도 나고 낮에도 살짝 나지만 주로 밤에 아주 향긋한 향이 나는 품종이죠. 링크볼라 지미니 크리켓 슈퍼버그, 그리고 AOS HCC 아메리칸 오키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미국 난협회에서 수상 경력인 최고의 수상을 받은 그런 품종이죠. 좋은 품종입니다. 얘는 이렇게 분에 들어 있습니다. 분에 들어 있고 뿌리는 아주 좋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네, 보니까 예, 뿌리는 계속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냈는데 꽃대가 있는 상태로 보낼 건데 지금 걱정이 다음 주에 바로 보내면 꽃을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근데 지나면 꽃을 못 보실 수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또 보더라도 좀 약해서 아니면 바로 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구매를 해주시고요. 링크볼라 3번 지미니 크리켓은 5만원인데 세일가 4만원에 딱 1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꽃. 링크볼라 지미니 크리켓 굉장히 청순한 느낌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렇게 그러고 이게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카틀리아 넬험머. 넬험머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홈페이지나 이쪽에서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신데 좀 저렴한 거 없냐 그러는데 저희가 대형 사이즈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넬험머는 이번에 이것도 지금은 딱 요 사이즈예요. 넬험머가 애기 할 수 있지만 이 사이즈면 내년에는 충분히 개화할 수 있는 사이즈고 지금 제가 개화해 있는 거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4번 넬험머는 4만원 근데 제가 35,000원에 딱 20개 판매할 거고요. 내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향긋한 그런 품종이죠. 요게 내년쯤 되면은 요거보단 촉수는 적지만 개화할 수 있는 충분히 사이즈입니다. 이거 중개화 사이즈이기 때문에 내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한번 주문하시면 되고 향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두세 송이 피는데 얘는 한 송이만 폈네요. 지난번 방송할 땐 두 송이 핀 게 있었는데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특징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뒤에가 여기 노란 터치가 여기 둘, 셋 꽃받침에 양쪽 끝에 엣지에 이렇게 노란 터치가 있고 그다음에 페탈 쪽에도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균형 잡힌 옐로우 톤하고 라이트 옐로우 아주 가벼운 옐로우하고 섞여 조화로운 색상을 갖고 또 바디도 이쁘고 입성도 이쁜 중형 중소형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컴팩트 사이즈. 네, 품종입니다. 내렘머.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종심 판다 킴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자, 카틀리아 종심 판다 킴먼은 네, 이렇게. 중중에서. 이것도 개화 사이즈인데 지금 꽃, 이건 꽃대 없는 거예요. 내년 내 꽃을 볼 수 있는 품종이죠. 사이즈는 충분하고요. 그 정도 사이즈고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라 그래 노란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오묘하게 돼 있고 향은 당연히 있지만 제가 직접 안 맡아봐서 책자에는 향이 있다 그러고 제가 올 초인가 작년인가 한 송이가 핀 적이 있어요. 한두 송이가 펴갖고 저희가 사진 나가는 건 저희 건데 제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향이 어땠는지 아주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향은 있고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5번 카틀리아 종심 판다 킴먼은 3만원인데 25,000원 세일가 28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고 내년에 무조건 꼭 볼 수 있는 그런 개화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6번
카틀리아 송 스프란 골드. 어떻게 들어갔어요? 6번 카틀리아 송 스프란 골드가 어디 갔을까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송 스프란 골드 어디 볼까요? RTH. 예. 이게 제가 헷갈려서 이게 린초렐리아 카틀리아인데 카틀리아 통스프란 골드. 그렇죠? 송 이걸 통이라고 하고 이제 통송 통송 뭐 그러나 봐요. 송스프란 골드의 샵 6번이고요. 요렇게 6번입니다. 골드고 꽃집이 잡혀 있어서 가긴 하는데 장담 못하는 사이즈고요. 올해 만약에 꽃집이 있는데도 못 보시는 분들 내년에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요 사이즈입니다. 개아주 사이즈인데 그 중에 꽃 핀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틀리아 송 스프랑 골드 6번이고요. 샵 6을 샵 6번인데 또 샵 송 스프랑 골드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샵 6번입니다. 샵 6번이고 이건 3만원 네, 30개 판매할 건데 여기 보여주면 통 스프랑 골드 이렇게 아주 그린색 같기도 하고 노란색 같기도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색깔이죠. 그리고 꽃이 핀 지 지금 어제 피기 시작했고 아직 향은 안 납니다. 향은 좋습니다. 얘도요. 향은 좋고요. 향은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분 크기 때문에 사이즈는 똑같죠. 개화 사이즈입니다. 꽃집 물려서 가요. 근데 다 핀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동스프랑 골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향이 나면 좋은데 조급했죠? 며칠 더 기다려. 보통 카틀리아는 피고 나서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야 제대로 화형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색깔이 더 펴지고 좀 더 펴지고 색이 좀 진해지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긴 모양은 완전 대륜처럼 생겼어요. 그죠? 근데 대륜은 아니고 중형 정도 크기입니다. 네란모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네란모보다 조금 더 크죠? 비교가 되죠, 이렇게. 그죠? 입도 좀 틀리게 생겼고. 골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쁘죠? 카틀리아 요란 그린 워스라고 해서 요란은 제 태국 친구의 딸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지금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품종이 된 품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꽃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요란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만 국내에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일부에 좀 공급한 게 빼놓고는 지금 태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란 그린워스는 좀 전에 했던 그 카니발 키즈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그걸 키우는 느낌이에요. 근데 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카틀리아 요란 그린워스 짜잔. 요 친구가 바로 그 친구. 카틀리아 요란 그린 워스 이쁘죠? 이 향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상큼하고 약간 침을 고이게 하는 레몬 향이 살짝 섞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카틀리아 대류는 약간 탁한 향이 있어. 향수로 치면 모르는 향수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강하고 센 그런 향수 같지 않고 그냥 맑은 향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여풍란이나 대여풍란이죠. 대여풍란 향에다가 약간 좀 더 그 뭐라 약간 톡 쏘는 그런 향을 섞어놓은 레몬 비슷한 향을 섞어놓은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쁘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이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전혀 느낌은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많이 틀리죠. 첫 번째 바디 사이즈가 틀려서 그러고 얘는 노도사 계열이기 때문에 잎이 그냥 이렇게 산뜻하게 이쁘고 그죠? 얘는 그렇지 않고요. 제 친구가 태국 친구가 저하고 아버지하고도 되게 그 아버님이 되게 KB 카센문초 어르신인데 이제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태국에서 유명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고 저하고 이 친구하고 지금 이 아드님은 춘남분초인데 저하고 되게 친해요. 여기 한국에도 오고 이제 곧 또 오면 놀러가고 교류도 하고 난도 육종하면 서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재주가 있네요. 그죠? 만든 것 중에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이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쁩니다. 향도 좋고
꽃대가 달려서 나가는데 한 송이 랜덤이에요. 두 송이 이렇게 있는데 한 송이면 좀 더 크게 피겠죠.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폈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도 이런 게 이런 건 더 좋아요. 서로 마주보고 밤에 놔두고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꽃을 보는데 야, 너만 뭐냐 이렇게 막 싸우고 나만 뭐냐 너만 뭐냐 하는데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꽃이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너도 이렇게 돼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 우리 나나 선생님도 보시고 저도 보고 그죠? 좋습니다. 다 좋아요 향은. 제가 일명 뻥쟁이 아니면 뻥쟁이 쟤는 뭐 다 좋다 그래 맨날 그죠? 이쁘고 좋은 걸 좋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좋아요. 아 진짜 다 좋다 그러네. 8번 아 이건 제가 그 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품종이에요. 얘는 낸시 징코가 제가 되게 좋아했던 품종입니다. 얘도 인츄렐리아 그죠? 메모리 아 낸시 징코 중대형종이죠. 아 제가 아까 요란 그린하우스 가격을 얘기하는데 7번 요란 그린하우스는 6만원입니다. 6만원이고 2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카틀리아 메모리아 낸시 진코 이 품종은 꽃대는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 필 거고 제가 꽃을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 기억하세요. 이 사이즈요. 개화 내년에 무조건 개화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왜냐면 제가 꽃핀 거랑 비교해드리면 요 사이즈니까 충분히 피겠죠. 그죠? 요게 낸시 진코 8번 낸시 진코 6만원인데 6만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정말 독특하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그죠? 브라사볼라기통이 들어가 있어요. 밤의 여왕에 피가 혈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층은 낮은 향이 안 나더라고요. 밤에 나요. 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 향 쪽으로는 낮에 나는 애보다는 밤에 향이 나는 쪽에 브라사볼라기통이 좀 더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한테 그럴 거야. 도대체 이 색이야 이 색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카틀리아가 이런 매력도 있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색이. 처음에 펴서는 약간 이런 형태, 그죠? 전체적인 립의 빨간색에 터치에 그린하고 브라운색 결이 살짝 터치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의 끝을 보면 지금 핑크톤이 이렇게 살짝 돌죠. 정면에서 보이나 핑크톤이? 네, 살짝 보이는데 뒷면에서 이제 핑크톤이 미안 이렇게 돌죠 이렇게. 요 핑크톤이 안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다 타고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핑크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카틀리아가 그렇게 변화가 심한 애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가장 심한 애가 저기죠. 치안츠마블? 아니 치안츠마블이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물감 섞어놓은 것 같이 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친구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친구 있습니다. 하다가 기억나면 애들 말씀드릴게요. 이거 메모리안 낸시 진꼬는 개화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사이즈로 갈 거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도 향이 나네요. 너는 요 사이에 껴갖고 어렵게 있으니까 왜 큰 형들 앞에 껴갖고 이렇게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렐리아 로바타 세루리아. 아시아 로바타 세루리아는 보랏빛 꽃이 나는데 바디 사이즈는 대형종 같은 크기인데 꽃 자체는 중형종 7cm, 8cm 정도 피는 보랏빛에 더 진한 진보라의 입술을 갖고 있는 품종이고요. 향 좋습니다. 향이 좋은데 그러면 딱 볼 때 애기하잖아요. 이렇게 큰데 꽃이 요만해. 대신에 꽃이 이렇게 다화성으로 여러 개 피는 그런 품종이고 당연히 원종이죠. 렐리아 로바타 세루리아는 10만원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딱 2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꽃 개화 가능한 품종입니다. 무조건 가능한 품종이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이제 덴드르비움. 제 덴드르비움이 뒤쪽으로 가 있었네. 자 이렇게
이걸 난이라고 꺼내놨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선 이쁘지 않아요 정말? 딱 이렇게 분수불출기가 진짜 이쁘죠 선이. 이걸 이제 덴드르비움이라고도 하고요. 이속이에요. 같은 속으로 불리우는 게 도크렐리아라는 속으로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예전엔 다 덴드르비움인데 지금은 도크렐리아라고 해서 최근 젊은 친구, 젊은 분들이죠. 식덕분들, 식물덕분화, 그 다음에 이런 선을 강조하는, 저희 농원에도 보면 요것만, 이런 선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선이 이쁘다고. 꽃이 없을 때도. 어떤 분들은 난 집에서 웬 다육이를 키우냐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의외로 꽃이 독특하죠. 이렇게 올라와서 하얀 꽃이 싹 피는 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피는, 키우기도 쉽고요. 부작으로 했을 때 너무 이쁘고, 나무에 이렇게 키워도 되고, 행잉으로 키웠을 때 이쁘고, 그냥 선 자체도 이쁜데, 이렇게 보면 연필같이 생겨서 연필난처라고 불려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필하고 저는 그렇게 뭐 비슷하다고 하면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되셨으면 부드러워. 이쁜 이 친구죠. 얘는 덴드르비움 와세리. 와세리는 저희가 10번이고 덴드르와세리는 6만원에 딱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받으시면 이대로 그냥 계속 키우셔도 되고요. 나중에 쪼개서 부작 같은 거 하실 때는 그런 품종입니다. 덴드르비움 와세리. 그 다음에 11번. 이건 요대로 갑니다. 이대로. 이렇게 심어진 대로. 저희 토분에, 이원에서 만든 워크라 토분에 심어져서 그대로 이대로 갈 거고 내년에 개화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버시빌리아나가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왜 비싸졌는지 알아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많지는 않고 몇 개 없습니다. 이건. 버시빌리아나는 저희가 딱 6개 있어요. 근데 6개 있고 26만원이고요. 6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전에 원래 처음 들어왔던 촉에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그 이후에 저희가 키운 애들은 상처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키웠고. 그쵸? 파시빌리아나는 잎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살짝 탁, 여기서 올라오다가 살짝 탁, 올라오다가 트위스트 한 번. 올라오다 트위스트 한 번. 그죠?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죠. 그 사이즈가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정도에 화형도 한 10cm 정도 되나? 근데 꽃이 독특하죠. 이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얘는 그 퍼시빌리아나 중에서 티아고라는 품종하고 썸미트에서 미국 난협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두 친구가 크로싱에서 나왔는데 사실 티아고나 썸미트나 꽃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 같고 이 꽃은 왜 남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느냐고 했더니 꽃이 이쁘게 생겨서 댕글댕글하고 있고 여러 송이가 달리는데 향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거 향은 난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런데 또 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볼 때 뭐 향이 아주 나쁘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향보다는 요 잎 선하고 벌브가 참 이쁘게 생겼죠. 이쁘고 이 자태가 이뻐요. 자태가. 그리고 꽃하고 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지고.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얘는 11번 카틀리아 퍼시빌리아나 티아고 크로싱 썸미트 FCCAOS 친구는 6개 26만원에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전에도 다 판매했던 거예요. 저희가 오래전에 요만한 것들 그때 저렴했는데 이제 키우니까 개화 사이즈가 되니까 이렇게 여기 올랐고요. 네, 예, 정말 유명한 품종이죠, 그죠? 카틀리아네, 트리아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판매를 꼭 하는 품종이고, 이쁘죠, 트리아네가. 그 트리아네하고 또 요새 쉐레도레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트리아네에서 향이 좀 더 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헌에서 좀 더 진하고, 꽃이 큰 거를 쉐레도레라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맡아봤을 때는 쉐레도레가 향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느낌에. 왜? 저는 양쪽 다 맡아봤거든요. 다 맡았는데, 그때그때 좀 틀려요. 향이 계속 꾸준하지 않지만 트리안의 에이시블에도 향이 굉장히 진한 편이죠. 트리안의 에이시블라제 또한 RHS나 JOS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아주 화려한 품종입니다. 그런 있고 요는 에이시블라제는 저희가
커팅해서 키웠기 때문에 키워서 약간 키가 들쑥날쑥해요. 하지만 다음 순 낳아서 내년부터 크면 자, 요만해서 커팅을 해서 뿌리 없는 걸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컸던 거를 잘랐는데 다시 요만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커지겠죠. 그리고 뿌리 내림 이상 없고 해서 내년이면 무조건 꽃을 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12만원. 카틀리아 AC, 트리안의 AC 버라제는 12만원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수태 주문 필요하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 안 하시면 또 없을 때 되게 당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 잘하고 서치 잘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항상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구하기가 저희 농가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은 찾아서 하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추워졌을 때 이때 식물들이 살짝 이렇게 추위하지 적응 안 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웅크러지게 있어서 그때 어떻게 뭘 조심하라고요? 물. 날씨 추운데 물 확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추워.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말랐더라도 위에 살짝만 정도만 주고 버티다가, 지금 아주 춥진 않은데, 그래도 온도가 베란다 쪽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을 약간 말리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또 아마 계속 영하로 가진 않을 거고 풀릴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또 물 한번 흠뻑 주고. 그래서 추위에 잘 적응시켜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원산지에서도 워크레나도 그렇고 남미 원산지도 이렇게 보면 5도까지도 떨어져요. 6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틀려요. 잠깐 떨어져서 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또 떨어져서 이렇게 적응해서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그랬다가 올해 또 따뜻했다 푹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게 무조건 또 나쁜 것만 아니고요. 식물이 단단하게 크고 꽃을 피우는데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난팔아요. 11월 28일 월요일 난팔아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남도록 추위 건강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은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너무 이뻐. 이게 진짜 깜찍하네요. 그죠? 얘도 깜찍해요. 이렇게. 좋아요, 구독.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 나요, 향은? 밤에 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